그래도 야 아무튼 느낌이 좀 달라 약간. 살짝 이제 겉절이라고 할수 있죠. 그 녹색 배추에다가 이제 김치 무쳐놓은. 그러네. 고춧가루 쌍도 있네 그냥. 야, 멋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를 찍으려고 동영상을 킨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지? 조금 요새 좀 많이 특이한 애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사장님을 연신에 되게 찾았습니다. 많이 특이한 거. 예. 많이 특이한 거. 예. 아하. 이게 아는 사람들이면 많이 특이하다 이걸 알수 있어요. 아하, 그래? 네. 아, 이거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요? 어? 한번 써봐라. 색감이. 이런 다르죠? 걸 뭐라고 불러? 애매한데 갈색인지 녹색인지 모르겠어요. 예. 아, 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아하, 이거 진짜. 아, 그렇지. 밑에, 밑에. 새로 살아봐. 너뭘 봐? 뭐야? 너왜 뭐야? 아니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크면은 다시 녹색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얘는. 아직은 모르죠. 아직은 모르는 거네. 그냥 눈이 가는 거지. 아, 아직은. 그래도 야. 웬만하면 갈색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아하, 원래 갈색형이 귀한가? 갈색형이 귀해요. 그래? 확실히 귀해요. 넓적배는? 네. 왕성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축한 데서 크면 녹색이 되고 뭐 건조한 데서 크면 갈색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얘는? 같은 경우는 정해져요, 그냥. 아, 그래? 아, 근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거는 좀 애매하다. 애매하다. 갈색이 될지 아니면 녹색이 될지. 아, 이거 봐라, 이거 봐. 헬테이커춘. 야. 얘는 이도저도 아닌 놈. 아직 좀더 키워봐야 되는 놈. 아하. 그러면 오늘도 이게 아니잖아, 또. 그렇죠. 요거 요런 애매한 거 보여드리면 사장님 찾지가 않았어요. 애매한 거 있으면 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아하, 그렇지. 하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린 거는 얄조난 갈색. 아, 바로 갈색형. 요것들입니다. 오, 확실히 갈색이죠. 얘는 확실히 갈색이야? 네. 얘도 또 커지면 녹색 되는 거 아니야, 또 이거? 아니죠. 이거는 아, 이미 색깔이 정해져 이건. 버렸어요. 아하. 약간 바닥에 한번 놔봐. 예, 초점 맞추기가 어렵네, 좀. 형상이 악마 같지 않나요, 거의? 그래? 예, 머리통 딱 보시면은 굉장히 그 악마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예. 개인적인 느낌인가? 그래? 그냥 그렇다 해줘. 귀엽다. 우리 귀여운 애 왜 그래? 하여간 이게 넓적배 사마귀는 야생에서도 그 갈색형이 거의 안 나오나? 야생에서 아, 이거 굉장히 보기 초점을 힘든데. 너무 맞춘다, 이거. 문제가 있네.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딨지? 됐다. 초점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갈색형이 조금 확대를 해볼까? 자, 이 갈색형이 야생에서는 많이 안 나온다. 네. 나오긴 나오잖아, 아직. 나오긴 거의 안 나오는데요. 그거를 야생에서 찾으려면은 나오더라고. 수많은 녹색 형들 사이에서 갈색 찾는 거는 사실상 그 서울에서 김사방 찾기,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서울에서 김사 맞지 너무 쉬운 거고. 아, 그러네. 김씨가 한둘이 아, 아니잖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는 어렵지. 그 정도로 쉽지 않다. 그렇죠. 아하. 실제로 알집을 부화시켜 보면 한 5개 정도 알집을 부화시켰어요. 한 3마리? 2마리? 이런 그래? 식으로. 그 정도로 안 나오는 무서운데요? 친구들이기 아예 안 때문에. 나올 때도 꽤 많아요. 이건 야생에서 갈색형을 찾는 것도 행운이네, 일종의. 그러면 행운이죠. 그렇죠. 네이클로버? 뭐? 이제 갈색형이 크면 어떻게 되냐, 또 이제. 그 정도가 나오는 거야? 이런 모습이 됩니다, 딱. 아하, 그런 모습이 된다. 아, 이런 게 이제 제가 크면은 이런 느낌이 된다. 이게 또 지금 상자를 열어볼 순 없긴 한데 상자 안에도 보면 이렇게 생긴 녹색형이 진짜 수십 봉지가 있는데 갈색형은 이제 아하, 어쩌다 한 하고 봉지 그랬다. 딸랑. 맞아. 그중에도 몇 마리 없어요, 또. 또 들어올 때도 저게 좀 더. 근데 여기 지금 갈색형이 지금 두 마리 있네. 예. 네,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야, 여기. 이번에 갈색형이 두 마리가 나온 거네. 완전한 강자, 갈색형은. 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암수기별은 좀 어렵지, 지금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어렵죠. 그러면 커서 만약에 한 쌍이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쌍을, 뭐야, 교미시켜가지고, 이제 브리딩을 하면은 갈색형이 나올 확률이 높나? 이게 또 모프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렇진 않더라고요. 해봤는데. 근데 아무래도 유전적인 문제라면 그래도 아무래도 녹색형, 갈색형 한 거보다는 좀더 나오지 않을까 말했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 근데 확실히 다 갈색이 나올 확률이 확실히 높다. 그거를 실험한 그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지표? 그런 게 없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이런 걸 해봤는데
갈색 형이 다 나오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지? 네, 네. 아마도 이게 목표적인 게 아닐 것 같아요. 아하, 아하. 아, 그럼 좀 애매하네. 그러면 지금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갈색, 그러니까 넙제프 사마귀를 팔 때 갈색 형을 좀 비싸게 팔잖아,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금 두 마리 나온 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야? 사장님, 사장님 벌레잖아요. 사장님이 정하셔야지. 자, 애매하네 이거. 꼴랑 두 마리잖아요. 네. 근데 꼴랑 두 마리긴 해도. 만천... 꼴랑 두 마리긴 해도 근데. 아이씨 몰라. 이거 만천스럽게 처리해 그냥. 만천스럽게 또 뭐야? 아시잖아요. 그냥. 먼저 오는 사람. 그렇죠. 아 먼저 오는 사람한테 같이 형을 준다. 아 혼짝순. 네. 아 혼짝순으로 그냥. 한다. 한다. 아 똑같은 한다. 가격에. 같은 가격에. 네. 아까운데. 아까워도 아, 그럼 네가 사거든가 그럴까? 아니 아 저한테 파세요 그냥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냐면 갈색형을 해서 갈색형이 나온다면은 한번 이제 안 판매하고 우리가 할 텐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럴 이유는 사실 없잖아. 그렇죠. 목표적인 게 아니니까요. 네. 약간 운빨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 이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게 네, 앞으로 또 갈색이 나올 확률도 있겠네. 아주 없진 않을까. 아주 없진 않죠. 아, 근데 거의 없지. 이거보단 덜 나올 거예요. 거의 없다. 네. 아, 거의 없다. 오케이. 그러면 넙적배 사마귀 갈색형 두 마리 나왔습니다. 먼저 만천으로 오시는 분한테는 그냥 넙적배 사마귀 약충 값으로 그냥 선착순 두 명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사야겠다 그냥. 아, 솔직히 내가 마렵긴 해.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없을 거예요. 자, 오늘은 희귀한 넙적배 사마귀 갈색형 동영상이었습니다. 특이하긴 특이하네. 그죠? 네. 이게 춤추는 거 봐봐요. 아, 근데 먹이 한번 줘봐. 혹시 먹나요? 먹이요? 지금 배가 어때? 배고픈 약간 게? 빵빵하죠, 얘는. 네. 아, 그래? 잠깐만. 먹었어요. 자, 한번 먹이를 먹나 한번 줘봐. 한번. 먹이요? 어. 자, 귀뚜라미야, 밥 먹자. 어 자세 취했죠? 사냥 자세 들어가죠? 어? 어이구, 뭐야 왜 도망가? 점프까지? 야, 안돼 안돼 안돼. 야 굉장히 빠르다 얘. 걔는 틀렸어? 네. 걔는 틀렸어? 이쪽에 이쪽에. 이쪽 친구? 이쪽 친구 줘봐. 배가 부른가 본데 근데 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야 틀렸다. 너무 많이 갖고 놀았다. 어? 틀렸어 틀렸어. 겁이 많아. 그럼 처음에 아예 다른 애 주자. 응 다른 애라도 줘봐. 네. 먹이 반응은 보이는데 무서움이 그냥. 자 그럼 이놈 한번 줘보자. 녹형을 한번 줘볼게요. 자 밥 먹자. 바닥에 떨궈봐 뭐. 자, 자 지금 봤어요. 봤는데 배가 고프네. 어 자세 취한다. 배가 고프네. 먹어봐. 자 먹어봐. 먹어봐. 헤헤 이것도 오늘 참 이거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아직... 뭐. 얘가 바닥에 뭐 떨어진 소리를 듣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형 손에 사막이 있어. 어.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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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넙적배 사마귀 갈색형 필요하신 분은 어디로? 만천으로! 고고! 넙적배 사마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멋있다. 만천입니다. 귀엽죠? 아, 진짜 많이 귀여운데 이거? 애완곤충이라니까요. 야, 근데 이거 왜 커지면 녹색으로 변하는 거야? 여기 이런 무늬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아이, 안타까워. 그건 참 아쉽죠. 그러니까. 호랑무프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아마 야생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아, 얘들도 키니까. 하긴 얘들도 천적이 있으니까 뭐. 자기가 최고는 아니지. 항상. 야, 지금 만나게 식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다리를 왜 떠오르는데 수염증이 있네. 바로 넙적배 사마귀 삼령입니다. 지금 쌍별 귀뚜라미는 맛있게 맛나게 먹고 있습니다. 다리 떨면서 밥 먹으면 양아치인데. 혼나지 그지? 그죠. 굿.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숟가락이어서 벌써 맛났어. 굿.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죠. 드릴까요? 아니. 막 먹었어. 굿.